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와의 협상 카드로 다카 수혜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자가 적은 도시에서 반이민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의 한 아파트 로비가 온통 인종 혐오 장식물로 꽉 채워져 주민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출근길 펜스테이션에서 뉴저지 트랜짓 기차가 또 탈선했습니다. 파워볼 재팟 행운의 주인공은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일하는 50대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와의 협상 카드로 다카 수혜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존 켈리 비서실장을 비롯 제라드 쿠시너,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백악관 주요 보좌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협상 조건으로 다카 수혜자 보호 정책 유지를 제안한 것으로 정치 전문 매체 맥클래치 DC가 23일 보도했습니다. 반이민 단체인 이민개혁연맹도 백악관 주요 보좌관들이 다카 보호 방안을 다른 이민 정책들을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 수혜자 보호정책을 양보하는 대신 합법이민 축소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반이민 정책을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현재 의회에서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지원, 미리국자 구금시설 증설, 전자고용 인증 의무화 등의 법안이 상정돼 있으며 합법이민을 축소하는 레이즈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드리머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발 했습니다.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드리머는 장벽과 비인도적 추방을 위한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역시 부끄럽고 비난을 자초하는 구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가장 첨예한 정치적 이슈 이민 문제입니다. CNN이 이민의 역설을 분석했습니다. CNN 방송은 22일 이민자 주민이 적은 지역일수록 이민 축소를 주장하고 반이민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첨예한 정치적 이슈로 이민 문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민 이슈는 이민자 주민 인구가 적은 지역과 많은 지역들 사이에 뚜렷한 성향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CNN은 이러한 현상을 이민의 역설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은 이민자와의 접촉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이민자가 많고 친밀한 지역 주민들은 이민이 도움이 된다고 여기지만 이민자 이웃이 드물고 접촉할 기회가 적은 지역에서는 이민자들을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CNN은 특히 지난 대선에서 이 같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트럼프를 지지한 30개 주 중 26개 주가 이민자 주민 비율이 가장 적은 주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민자 비율이 높은데도 트럼프를 지지한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와 같은 주들도 있었습니다. 퀸즈의 한 아파트 로비가 온통 인종 혐오 장식물로 꽉 차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공포를 호소했지만 빌딩 측은 치울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벤 브레너 뉴욕시 의원은 써니사이드 39 플레이스 선상에 위치한 콘도 아파트 입주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아파트 프로퍼티 매니저에 대한 인종 혐오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입구에는 1, 2차 세계대전 당시 징병 포스트의 상징 인물이었던 엉클 샘 동상이 세워져 있고 벽에는 히틀러와 나치 문양, 이태리의 무솔리니, 일본의 우길 승천기 등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전국 총기협회 포스터 등도 붙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인종 혐오 메시지가 담긴 장식들은 이 아파트의 프로퍼티 매니저이자 콘도 이사인 닐 밀라노 소행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밀라노는 아파트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입주자들을 감시하는가 하면 변칙적인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브레머 의원은 뉴욕 시경과 뉴욕주 검찰에 프로퍼티 매니저와 이사의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밀라노 측 변호사는 콘도 아파트의 장식품들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것이라며 불만이 있으면 이사로 출마해 바꾸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주민들에 따르면 밀라노는 최근 세입자로부터 세 차례 괴롭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들어서만 네 번째 연이어지는 사고, 대책도 없고 책임을 미루면서 승객들만 고생입니다. 23일 오전 출근길 펜스테이션에서 뉴저지 트랜짓 기차가 또 탈선했습니다. 23일 새벽 4시 25분쯤 펜스테이션 4번 트랙에서 트랜짓 기차가 탈선 사고를 일으켜 2시간여 동안 펜스테이션 1에서 5번 트랙의 이용이 중단됐습니다. 다행히 승객이 없는 기차였지만 이 사고로 출근길 승객들의 불편은 극심했습니다. 이날 사고는 올 들어 펜스테이션에서 발생한 무려 네 번째 기차 탈선 사고입니다. 이날 오전 뉴욕시 전철도 무려 11개 노선에서 운행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6시 맨해튼 캐널 스트리트역 인근에서 Q 전철이 멈춰섰고 이 전철은 브루클린의 디켈브 에비뉴역에서 또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B, D, E, F, M 등 노선에서 대규모 운행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또다시 승객들은 지옥철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14 스트리트 남쪽 방면을 지나던 쓰레기 수거 전철에서 선로로 떨어진 일부 쓰레기가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오전 9시 쯤 스타인웨이 터널에서 소규모 화재가 발생해 7번 전철이 약 45분간 멈추면서 승객들은 승강장을 가득 메우며 긴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대중교통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부유층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학생 비자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이민을 위해 유학을 하려는 의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F1 비자 심사도 최근 대폭 강화됐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최근 각 해외 공관에 대폭 강화된 새로운 F1 비자 심사 규정을 하달하고 보다 엄격한 심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각 해외 공관 영사들은 F1 비자 신청자들의 유학 계획과 재정 상황뿐 아니라 유학을 마친 후 귀국 일정과 비이민 의도, 한국 내 거주지 증명 등을 영사 재량으로 판단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학 비용을 본국에서 가져다 충당해야 하고 현지에서 파트타임 등으로 돈을 버는 것은 불법 취업으로 간주하며 유학 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행정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E2, H1, L1 등 사실상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모든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은 비자 신청자가 유학 또는 OPT 후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영사의 추정만으로는 비자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공적 업무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보안상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드블라지오 시장이 또 한동안 곤혹을 치를 전망입니다. 23일 뉴욕타임즈는 드블라지오 시장과 그의 측근이 뉴욕시 공식 업무에 개인 이메일을 이용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내사과는 그동안 드블라지오 시장의 후원자 간에 벌어지고 있는 수백만 달러의 리스 계약 법적 다툼에서 드블라지오 시장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블라지오 시장과 측근은 무려 1,850회나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리스 계약을 책임지고 있는 시 관계자는 해당 문건에서 드블라지오 시장과의 직접 통화는 단 한 건, 나머지는 이메일을 통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장실은 이에 대해 개인 이메일 사용에 대한 특정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공무원들은 공적 업무를 위해 관용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더라도 공적 업무라면 필요한 경우 정보 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 펜스 부통령도 주지사 시절 공적 업무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뉴욕주가 미성년자 불법 음주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계약 시즌 난무하는 불법 음주 행태를 미리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주류를 구입하려는 미성년자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업주 모두 철퇴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23일부터 뉴욕주 전역에서는 차량국, 주류국, 지역경찰 등이 연계한 대학교 캠퍼스 주변 식당과 바, 리코스토어, 식품점 등지에서 대대적인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이 시작됩니다. 특히 대학 개학 시즌을 맞아 대학가 주변에서 음주 행사가 잦아진다고 판단, 미성년자 대상 알코올 불법 판매 단속을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주류를 구입하거나 무면허 주류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주류 구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미성년자에게는 최소 90일 또는 최고 1년 동안 신분증 취소 조치가 내려지며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시도하다 적발된 업소는 최고 $10,000의 벌금이 내려지고 반복 위반 시 리콜 라이센스 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미성년자 음주 집중 단속에서는 862개의 위조 리콜 라이센스가 적발됐고 미성년자 818명이 체포됐습니다. 미 복권 추첨 사상 두 번째 당첨금 7억 5,870만 달러 파워볼 잭팟 시 매사추세츠 주에서 나왔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50대 병원 직원으로 일해온 여성인데요. 그녀는 이제 그만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파워볼을 운영하는 멀티스테이트 복권위원회는 오늘 당첨 복권을 산 사람이 매사추세츠주 치코피의 멀시 메디컬 센터 직원인 메이비스 웨인 치크라고 발표했습니다. 웨인 치크는 매사추세츠 복권위원회 회견장에 나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은 휴식이라며 직장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금을 제외하고 4억 8천만 달러를 일시불로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스턴에서 서쪽으로 90마일 떨어진 치코피1에서 당첨 복권을 판매한 편의점인 프라이드 스테이션 스토어도 50만 달러의 축하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당첨금은 지난해 1월 나온 16억 달러에 이어 역대 2위였으나 당시에는 당첨금이 3명에게 분배돼 1인 당첨금으로는 이번이 최고액이 됩니다. 파워볼 당첨 확률은 이론적으로 2억 9천 2백만 분의 1입니다. 2015년 10월 흰색공의 숫자를 59개에서 69개로 늘리면서 당첨 확률을 1억 7천 5백만 분의 1에서 거의 배 가까이 어렵게 변경됐습니다. 2016년 미 전역에서 판매된 복권은 800억 달러로 영화, 음악 공연, 스포츠 티켓, 발권액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PD가 지역경찰서의 민원 접수 업무 시간을 단축시키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해 치안 공백에 대한 한인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회와 올림픽경찰서 후원회 등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LA 한인회관에서 LAPD 민원 접수 시간 단축 프로그램과 관련한 타운홀 미팅을 갖고 민원 처리 공백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LAPD의 민원 접수 시간 단축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취지로 LA시의 25개 경찰서 가운데 6곳을 선정해 밤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민원 접수 창구를 폐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민원 접수 창구가 폐쇄되는 후보 6곳 가운데 한인타운의 치안을 담당하는 올림픽 경찰서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LAPD 서부지역 본부 측에 야간 민원 접수 창구 폐쇄 시 야기될 수 있는 치안 문제 등을 담은 공문을 보내는 한편 자체적으로 치안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LAPD 측은 다음 달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찰서 6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주 최초로 수질 관리를 위해 식수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빌 모닝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은 오늘 농업 폐수 등으로 인해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고 지속적인 수질 관리를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식수를 사용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부과하는 식수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주 상원 세출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닝 상원 의원의 식수세에 따르면 공공 수도 시설을 통해 물을 구매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주택이나 건물의 규모에 따라 한 달에 95센트에서 최대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주 수도국 협회 측은 물은 삶의 필수적인 자원인 만큼 식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험한 전례를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당국은 수질 관리를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세금 징수가 아닌 당국 차원에서 외부 자금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주 세출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주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국무부가 멕시코 캔쿤에 여행 자제 경고를 내렸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이외 킨타 나우루주 또 태평양 휴양지가 몰려있는 칼리포르니아 수루주에 마약 범죄 조직 간의 살인과 폭력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며 여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멕시코는 이들 두 개 주를 통해 연간 200억 달러의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주 환경국의 해변 수질 검사 결과 롱비치 타운십 뉴저지 에비뉴와 스타톤 에비뉴 등 롱비치 아일랜드 해변 두 곳에서 기준치의 무려 5배를 초과하는 박테리아가 검출됐습니다. 두 해변은 폐쇄 조치됐으며 역시 기준치가 넘는 박테리아가 검출된 서프시디 베이비치는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괌행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만취 소동을 부린 한국인 치과 의사에게 항소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재선고를 명령했습니다. 권 씨는 1심에서 3년형을 받았으나 항소법원은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1심 판결이 징역형 조건을 결정하는 연방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아메리칸 의료교육협회는 27일 엘머스트의 세인트 제임스 성공회 교회에서 오전 8시부터 낮 2시까지 무려 건강박람회를 엽니다. 박람회는 올해로 14번째이며 비형간염,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 다양한 검진이 진행됩니다. KCS공공보건부 간건강팀도 무려 간염 검진을 위해 참여합니다. 참가자들에게는 미얀마 전통음식이 제공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무덥지 않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무덥지 않은 날씨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